가슴 보형물들을 쥐와 토끼에 이식해서 이물 반응과 피막 형성 관련 검사를 진행을 했고요. 이번 논문은 특히나 더 공신력이 있는 네이처지에서 기재된 논문이고 MIT 뉴스에도 기재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DA성형외과 구영국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DA에서도 가슴 수술 시에 많이 쓰고 있는 모티바 보형물 회사의 논문이 영국 국제과학학술지인 네이처지에 기재됐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기재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티바 홈페이지를 가보면 팝업이 떠 있는데요. 영국 국제과학학술지 네이처지에 등재가 되어 있다. SCI급 논문이다. 이 네이처지는 성형외과적인 이 논문이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 정도로 굉장히 크고 공신력이 있는 과장 인정받는 네이처지에 등재가 됐다는 건 국악을 드러내는 일이죠. 제목은 일단 실리콘 가슴 보형물의 표면 거칠기와 이물 반응의 관계에 대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이 다 영어로 돼 있고 상당히 복잡한 논문이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실리콘 가슴 보형물의 표면 거칠기가 쥐, 토끼, 인간의 이물질 반응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가슴 수술 시에는 실리콘 소재를 사용한 가슴 보형물을 쓰고 안전하다고 여기고 있는데요. 하지만 텍스처가 큰 경우에는 악성 종양을 포함한 면역 관련 합병증과 관계가 있다는 연구들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물질이 몸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물질과 관련된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 논문에서는 최대 1년 동안 표면의 거칠기가 여러 가지 다른 가슴 보형물들을 쥐와 토끼에 이식해서 이물 반응과 피막 형성 관련 검사를 진행을 했고요. 논문 내용에 따르면 보형물의 표면 거칠기에 따라서 이물 반응, 피막 형성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동물뿐만 아니고 인간에게 삽입된 보형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면 거칠기의 정도가 평균 4마이크로미터의 보형물에서는 이물 반응과 피막 형성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 보형물을 둘러싸고 있는 조직에서는 면역 억제를 규제하는 세포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결론을 얻으면서 모티바 스무스 실크 보형물이 가장 염증 반응과 이물 반응이 적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그 모티바 보형물에 관련돼서 이제 자세히 알아보면서 여러 가지 논문들과 안전성 입증을 확인을 했는데 이번 논문은 특히나 더 공신력이 있는 네이처지에서 기재된 논문이고 또 한번 이번 논문을 통해서 안전성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환자분들에게 드릴 수 있어서 저 역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MIT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MIT 뉴스에도 기재가 됐습니다. 내용은 동일하고요. 가슴 보형물의 표면 거칠기가 이물질 반응에 영향을 준다라는 결론이고 그래서 우리가 가슴 수술을 할 때 좀 더 안전하고 검증된 보형물을 선택하고 경험이 많은 병원을 선택해야 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최근에 화제가 된 모티바 논문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